WH,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 개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이 실존주의 철학의 교육적 적용 시사점 두 가지를 논하시오. 그럼 아까 얘기한 거세 가지하고 두 가지를 쓰면 되는 거죠, 본론에서는. 자, 서론을 이제 한번 제가 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예시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자, 주의 환기적. 작금의 우리나라 교육 현상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인해 완벽하게 학생은 소외된 채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소외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써먹은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거를 지금 실존주의 교육을 왜 얘기하느냐. 소외 문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어이기도 하지만 실존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교회 문제점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교육은 또는 뭐 자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상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들이 소외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실정이다. 이러한 교사 중심의 수업은 결국 교육의 또 다른 주체라고 할수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학생 소외 문제를 이렇게. 이해되셨죠?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맨 밑에 결론. 따라서 학생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필요성은 어떻게 돼요? 소외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소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근데 그 해결책으로 보니까 실존주의가 있더라. 그래서 실존주의를 얘기하려고 한다. 그 말이지. 무슨, 어떻게 쓰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쓴 거예요. 여러분도 잘 쓰고 있어 보니까.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 제가. 너무 잘 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막 그걸 막 여기다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논술이 아니고 시가 돼. 응? 무슨 말인가 알지? 시가 돼.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가 이렇게 몇 개만 써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읽어보면 시여 시. 우리 시 쓰는 거 아니야 논술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국어 선생님 지금 국어 선생님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래. 논술을 하는데 시로 쓰고 있어, 시로. 너는 이거 시야, 봐, 끊어서 이렇게 볼게. 그걸 시라는 게 그렇잖아. 이렇게 쭉 써있는 거 끊어갖고 밑에 붙이면 시잖아. 쉽게 표현하면. 자, 한번 볼게. 이거 끊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자꾸 막잘 쓰려고 그러면 시가 돼버려요. 핵심적인 단어만 이렇게 막쭉 나열해. 주어 서술어가 없고 막 핵심적인 단어가 툭 나오고 막 이렇게 돼. 그렇게 쓰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쓰기 힘들면 어떻게 해봐라? 친구한테 말하듯이 해봐라. 인간행들도. 친구한테 말하듯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거울 보고 얘기를 하고 녹음을 해라. 그걸 들어봐라.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써보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논리적으로.